안녕하세요, 이디아나 존스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한 숙소 8곳을 간단하게 탐사해보았는데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는 NN빌라입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발코니가 특징인데요. 가격은 원베드룸 1층은 500불, 3층은 600불이고요. 2층에만 있는 2베드룸은 700불이며 한 달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 내에 간단한 취사도구 및 냉장고 등이 비교적 잘 비치되어 있어서 바로 생활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느낌의 숙소라 사실 한 달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베드룸은 항상 만실인 듯 합니다. 두 번째는 파이완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완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가격은 원베드룸이 600불, 2베드룸이 900불이고요. 실내 공간이 비교적 넓고 가구가 새 것들이라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국제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인기가 많고 주로 해외 주재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한 달 계약은 안 되고 최소 3개월부터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두 곳이 실질적인 거주 지역이라면 지금부터는 여행자를 위한 지역인데요. 바로 메콩강 인근의 여행자 거리 지역의 숙소들입니다. 세 번째는 생완통 아파트인데요. 메콩강에 인접한 위치라서 여행자에게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파트로 운영은 하지만 애초에는 호텔로 설계된 건물이라 장기 체류에는 불편함이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콩강이 조금 보이는 전망이고요. 원베드룸은 500불, 2베드룸은 850불입니다. 네 번째는 생위사이 아파트입니다. 생완통 아파트의 근처인데요. 역시 메콩강에 인접하여 좋은 경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베드룸은 없고 전부 2베드룸으로 가격은 700불입니다. 혼자보다는 2인 이상이실 때 맞는 크기일 듯 합니다. 발코니가 넓고 메콩강을 옆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경비가 1층에서 24시간 근무합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근처에 위치한 펫반딧 아파트입니다. 약간 베트남 스타일로 폭이 좁고 세로로 긴 형태인데요. 오토바이는 꽤 많이 주차가 가능하나 차량은 3, 4대 주차가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부 2베드룸 형태이며 작은 사이즈의 2베드룸은 500불, 큰 사이즈의 2베드룸은 700불입니다. 2베드룸으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남콩 아파트입니다. 메콩강 전망이 바로 보이는 아파트로서 1층에 시누카페가 위치한 게 특징입니다. 방 형태는 전부 원베드룸이고 주방이 없고 전망이 없는 작은 형태가 500불이며 영상 속 큰 사이즈의 원베드룸은 900불이며 탁 트인 메콩강 전망이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는 빌라라오입니다. 역시 메콩강변에 위치하였으며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주차 공간과 오래된 건물이긴 하나 나름 조용한 위치가 특징입니다. 주방이 포함된 원베드룸은 400불이며 주방이 없는 것은 300불입니다. 건물은 허름해 보이지만 나름 갖출 건 다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메콩강 인근의 여행자 거리 핫플레이스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축에 속하는 곳이었고요. 역시 한 달 살기 하시는 외국인들이 기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여행자 거리의 한복판에 극강의 위치를 자랑하는 짠따쩐 아파트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답게 외국인 여행객들이 주로 기거하고 있으며 원베드룸은 450불이며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주방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치가 좋아 공실이 적은 편이며 단점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변 상권으로 인한 소음이 좀 있다는 점입니다. 오토바이 주차는 가능하나 차량 주차는 지역 특성상 어려워 보입니다. 라오스의 아파트들은 보통 일주일에 1, 2회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는 별도이고 세탁기가 내부 또는 외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렌트비 정도가 되는 듯 합니다. 6개월 이상 계약 시에는 조금 할인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작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